이번엔 타오포 화산지대의 또 다른 활화산을 찾아 통가리로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북섬 중앙에 자리한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통가리로, 루아페후, 응가우루호의 이 세 개의 화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활화산과 유채밭, 그 얼음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탐사의 즐거움은 우연히 만나는 아름다운 풍광이지요. 다음날 아침 학습탐사대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대원들과 함께 통가리로 트레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섬에 있는 통가리로 화산, 네, 그쪽이 한 6시간 트레킹입니다. 이건 뉴질랜드 사람들 다 이렇게 함석 해보고 싶어하는 꽤 유명한 트레킹 코스죠, 이게. 가는 길에 이곳의 화산 폭발 흔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 화산 탄들 보이죠? 막 1톤씩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녀요. 저런 덩어리들이. 이런 종류들이 이제 화산에, 그걸 전체로 화산 새설물이라 그래요. 쫙 분출하죠? 화산 새설물이란 화산재를 포함해 화산 분화시 생기는 다양한 크기의 암석들을 말하는데 화산 분화구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기도 합니다. 꽤 멀리까지 날아와 대지를 덮은 화산 새설물이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1000m 이상의 고지로 접어들자 비와 함께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그야말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바람을 가르며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마침내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내려갈 길만 남았습니다. 힘겹게 올라왔으니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자, 예, 빨리 갑시다. 11km나 11km나. 이런 날씨에서 지체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발길을 재촉합니다. 거의 바람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비가 그치고 날이 갭니다. 저 멀리 눈에 덮인 응가우루호의 화산도 보입니다. 드디어 레드 크레이트라는 화산 분화구에 도달했는데요. 바위 안에 철성분이 산화되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된 거대한 분화구이지요. 그곳을 지나자 아름다운 옥빛의 호수 세 개가 저와 일행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변덕스러운 날씨가 고맙습니다. 여기 위에 거기에 한 200m 위에서는 위험했잖아요.
그 자연은 한 거의 10분마다 산에서는 상황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강풍에 날려갈 뿐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평온한 이런 풍경도 보고. 예. 자연은 자연일 뿐이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 감성을 갖다 붙이지만은 자연은 자연이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분화구에 거대한 에메랄드가 박힌 듯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호수입니다. 이 풍광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산을 내려와 이번엔 화산 폭발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풍경이 눈길을 끄는 로토루아로 떠납니다. 파오포 화산지대에서 활발한 지열 활동을 볼 수 있는 로토루아. 도시에는 같은 이름의 로토루아 호수를 비롯해 총 18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중 지금도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와이망구 화산 계곡은 1886년 6월 이 타라베라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이 형형색색의 지열 온천지대입니다. 이들은 화산 폭발 후 형성된 분화구에 온천물이 고이고 다양한 강물들이 온천에 녹아 오묘한 물빛을 만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와이어타프 지열지대라는 겁니다. 지열이 막 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와처럼 그 온천도 있고 스팀이 많이 보이죠. 예. 색색깔의 빛을 내는 모습이 하가의 팔레트와 닮았다 하여 예술가의 팔레트라 불리는데 실제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이 화려합니다. 예, 우리 흔히들 지구는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구 껍질이 살아서 움직여서 마그마가 생기고 그 마그마가 암석이 되고 그 마그마 작용에 의해 갖고 형성된 지각. 이것이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구의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이 그걸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온천에는 여러 색을 내는 강물들과 고열에 견디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40억 년 초기 지구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웠던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열에 저항할 수 있는 고열 세균이 되는 거죠. 그런 세균이 발견됐어요. 온천지대에서. 네. 그와 동시에 그 초기 지구의 그 바다는 굉장히 짧다고 보고 있어요. 그 아주 염도가 높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박테리아. 고염 세균. 그래서 고열 세균하고 고염 세균이 새로운 생물의 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 고세균, 오래된 세균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뜨거운 환경, 이런 데서 이제 지구 초기의 생명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열 지대의 이 온천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호이안은 로토루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500개가 넘는 이곳의 온천 중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우투 간헐천입니다. 이어서 가장 분출이 높을 때는 거의 30m까지 올라간대요. 울퉁불퉁한 지표면 곳곳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는데요. 과연 포우투 간헐천의 위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곧이어 온천수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아, 물등이 쫙 올라가네. 오. 지구의 저 깊은 곳에서 내뿜는 생명의 숨결. 지금 저는 살아있는 지구를 느낍니다.